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인천 계양 등 3개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 택지의 사전 청약 접수가 지난 28일 특별공급과 신혼 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됐습니다. 1차 사전 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 성남 복정 1, 의양 청계 2, 위례 등 총 4,333호이며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이달 16일입니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 총 65건의 신고 가운데 투기 의심 사례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두 건은 이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4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감소했습니다. 이동자 수는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가장 적었고 이동자 감소폭 또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의심 사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요, 엄벌을 통해서 또 다른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렸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간편하게 시청도 가능하고요. QR코드 나가고 있죠. 지금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해 가시고 다양한 궁금증들도 바로바로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오늘은 부동산계 킹스맨 모셨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부동산 시장 어지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달국민 담화가 있기도 했고요. 저희가 좀 투자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오늘 이사님께서 보시는 두 지역부터 한번 소개 들어볼까요? 네, 뭐 요즘에 뭐 대국민 담화 뭐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여러 있더라고요. 뭐 근데 하지만 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반응들이 뭐 사실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값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한 번쯤은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원자재 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자재들 다 포함이지 않습니까? 이 산업자재들이 기본적으로 뭐 토지의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에 들어가는 그런 원자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가격대들이 거의 뭐 폭등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주택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 거고 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임대차 3법들이 지금 1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상당수 전세가 또는 뭐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주택 형태들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쳐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전세라든지 또는 전세 이외에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특히나 이 서울시장의 부동산들, 특히나 만성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 서울시장은 결과적으로 안정화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 값들 많이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3기 신도시까지도 얘기가 지금 사전청약으로 인해서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 뭐 인천 계양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 남양주 라인들도 또는 뭐 과천이나 등등 여러 가지들이 발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구성이 됐을 때 그 주변으로 퍼졌던 그런 여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3기 신도시에 주목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특히나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본 것은 기본적으로 강남 3구, 그리고 그중에서 서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3기 신도시의 남양주 쪽 라인을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네, 당장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투자 지역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골라오신 서울의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교차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서울에서도 강남 3구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날씨가 참 무덥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자연 환경이 쾌적하다면 더욱더 좋겠죠. 자, 양재역 부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강남 특히나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강남 3구 쪽을 한번 돌아보시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서초구 양재동을 말씀드렸을 당시 작년 한 11월 정도쯤 되거든요. 그때 정도만 하더라도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4억대 뭐 중반 후반 정도 있었던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금액들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둘러보시면 뭐 그간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토지의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주변의 시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재동 또한 피해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지역이었고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 한번 둘러보시면 토지 가격대들도 지금 5천 미만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땅도 희소해진 지역이기도 하고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아직은 뭐 충분히 시세 상승은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제가 4억 8천대, 9천대의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금액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양재동 그 주변으로 한번 가보시면 강남 그 위에 한정고장 위에는 지금 강남역 같은 경우는 6억 원대 중반 후반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강남역에서 좌측으로 역삼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무려 또 호가가 지금 7억 원이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7억 원대 후반을 달리고 있고요. 서초구 네, 양재동 그 좌측편으로 서초구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초동이나 뭐 이런 서초 1, 2, 3, 4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들이 지금 뭐 사실 5억대 후반에서 6억대 중반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재동도 물론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5억 원대 미만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물건 뭐 이런 그런 물건들이나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다면 빨리 잡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양재동을 지금도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게 휴일이나 쉬는 시간 여가 생활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대부분 다 이런 공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숲세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러기에 양재동은 수세권과 이런 숲세권들을 다 같이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산임수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비교적 평지에 속하다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뭐 사실 비교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은 대부분 다 이렇게 구릉지가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완전 평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연령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양재 1동보다는 양재 2동보다는 양재 1동 쪽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왜 이유는 이제 양재역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 보통 이제 양재 1동 쪽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도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3호선 라인과 신분당선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편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갖추고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역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권도 조금만 올라가 보면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 등등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또 편의성 자체가 더 증대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측편으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학원가들 다들 아시겠지만 강남에서 뭐 내노라 하는 그런 학원가 아니겠습니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임차 수요가 워낙 풍부하겠죠.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항상 상당히 크죠. 이런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 또한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뚜렷한 부분들은 뭐냐면 뭐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는 한데 이 양재천변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양재천을 따라서 탄천을 만나고 거기 한강과 같이 마주치거든요. 탄 양재천변 위쪽 라인으로 보시는 것처럼 매봉역 위쪽, 도곡역, 대치역 요 라인들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양재동은 양재천변 주변으로는 아직 이런 아파트화가 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가치가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뛰어난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양재동 자체가 일자리 업무타운이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양재 R&D 특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일자리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 뭐 일반적인 일자리라기보다는 R&D 연구단지가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 연봉자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테헤란로 라인들 가깝고 의료 관광산업벨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보훈사로 라인들까지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국제기를 복합지구 개발 소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동에서 일어나고 있죠. 삼성동까지도 과거에는 이렇게 돌아가야 했었던 부분들이 네, 하나로 이제 이어지는 GTX 노선이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양재동에서 강남 삼성동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5분 내 이내로 도달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초구의 또 가장 큰 정보사 부지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의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R&D 특화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1, 2, 3, 4 권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고 있는 일자리 센터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원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해서 특화 산업들이 계속해서 상생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일자리가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다름 아니라 양재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양재역에서 한 정거장이 강남역이죠. 강남역 주변에 롯데칠성, 코오롱, 지능아파트 부지들이 앞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상업 업무 시설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고 임차 수요 또한 더욱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GTX 노선. 네, 강남 3구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곳들. 어찌 보면은 강남구에서는 삼성과 수서, 서초구에서는 양재가 유일하게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인데 저는 삼성과 수서 워낙에 뭐 고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고 워낙에 고가의 주거지 형태들이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과연 이 양재가 왜 GTX 노선 중에서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만큼 양재동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일자리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들이 될 수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좋은
GTX 노선을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언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이 잡혔고 언제 완성이 되는 것들은 기본 계획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긴다라고 봤을 때, 개선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런 GTX 노선을 가져갈 수 있는 강남 3구에 몇 군데, 특히나 요 딱 세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삼성 할 수 있습니까? 수소할 수가 있나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양재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분당선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졌던 9호선 라인들의 힘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9호선 라인이 왜 상당히 비싸졌을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빠르고 쾌적하고 그리고 대형 업무 타운들을 세 군데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9호선에 정차하는 빠른 역들은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죠. 신분당선 볼게요. 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용산까지 앞으로 구성이 된다면 대한민국 서울 안에서 가장 대형 업무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과 그리고 용산의 국제 업무 라인들까지 구성이 된다면 용산과 그리고 강남과 아래쪽 판교 쪽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 유일한 노선은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분당선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이것도 굉장히 또 커요. 네,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 메모드급 개발 호재 아니겠습니까? 요거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지금 현재 단절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곳이 하나가 합쳐진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 개발들, 그런 여파들 충분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화 권역으로 발생이 되는 R&D 연구단지들이 굉장히 또 크게 조성된다는 부분들. 자, 금액대들을 보자면 지금 5억 원대 미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은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전세 금액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고요. 전세가 투자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2, 3천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 임망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2억 2,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왜 서초구 양재동의 GTX 노선이 지나가나를 생각해 보시면 같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이번에는요, 경기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북 부평리고요. 자, 대지 250평의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상가주택 시세 보시면 약 41억 원에서 42억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서울을 살짝 벗어나서 경기도 남양주 쪽으로 왔습니다. 자, 상가 주택이면은 1층은 상가고 또 주택까지 있는 하나의 건물로 보이는데요. 자, 남양주시에서 보시는 이유들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실 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구성이 되고 그 주변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3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 굉장히 큰, 뭐 사실은 부천 중동 라인들부터 해가지고 부천 중동만 발전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평촌만 발전이 된 게 아니죠. 그리고 뭐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1기 신도시가 구성이 되고 2기 신도시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토지의 가격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봤을 때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3기 신도시로 확정이 난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토지값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들은 투자하시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기에는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이나 또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제가 찾다 보니까 요 남양주 쪽을 제가 집중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남양주 쪽 라인 중에서도 이렇게 9호선 라인과 4호선이 연장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진접 상권들인데요. 진접 상권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토지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항아리 상권으로 바뀔 수 있는 이 부평 상권을 제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변에 학군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주변에 수목원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원들이다, 산업단지가 있고 테크노밸리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고 또는 유동인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왕숙천까지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앞으로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교통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뜰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평상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상가주택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이 주변에 여러 가지의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형 단지들이 구성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거주하는 상주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배후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권들은 더욱더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가주택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교통노선이 상당히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사실 서울과의 접근성 자체가 버스 노선 하나로만 구성이 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가 구성이 되면 될수록 이쪽 지역은 4호선 연장선과 9호선의 연장선 혜택을 받아보게 되면서 토지의 가격대들도 상승하고요. 거기에다가 서울 접근성이 이제는 과거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부분들이 앞으로 1시간 이내로 대폭으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 남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살기 좋은 도시예요. 도로망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워낙에 좋기도 하고요. 일단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심부에서부터 지금 서쪽으로는 송도까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도시철도망이라든지 KTX 등등이 동쪽으로 계속 지금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끝났고 서쪽 라인으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의 개선이라든지 개발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로 보자면 남양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교통 노선이 대폭으로 많이 개선이 되는 것들 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기 신도시가 뭐 인천 계양에서부터 뭐 과천 여러 가지들이 아닌들이 있겠죠. 그중에서도 남양주 왕숙지구가 바로 이 진접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자, 남양주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큽니다. 6만 6천 가구가 지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초대형 가구 수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남양주 왕숙부터 뻗어나가는 그런 진접 상권이라든지 부평 상권까지도 토지의 가격대들은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신다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라인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정리하자면 대규모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2,200세대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변에 초중고 학군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면서 수익을 충분히 올려볼 수가 있는 곳이다. 자, 거기에다가 주변에 저층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개발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진접으로 4호선과 9호선 라인들의 연장선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앞으로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구성이 된다면 그 주변으로 미칠 수 있는 여파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를 미래를 예측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의 그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실거주 수익형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주를 하시면서 수익을 올려보실 수가 있는 상품이고 거기에다가 시세 차익과 또는 월세 수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자분들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액대 제가 250평 정도 이상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4년에서 5년 정도 돼 있는 그런 유형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억 원에서 42억 원 정도 되는 시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주변에 월세 대략적으로 한 보증금 2억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1,6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률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은 한 25억 원 정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최대 한 15억 원 정도, 15억 원 정도를 보유하신다면 내가 실거주하시면서 월세 수익을 충분히 1,6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 되겠습니다. 네, 가장 큰 3기 신도시의 바로 옆술 지역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서 상가주택 둘러봤고요. 자, 연락주시면 1대1 무료 상담 이사님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부동산 투자 관련된 궁금증 무료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김대진 기사님 정보 정리 보시죠. 부동산 우리는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커진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신규 측외 기준 코픽스는 0.9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92.5를 나타내 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대전, 울산, 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20포인트를 넘기며 크게 하락했고 최근 미분양 사례가 잇따르는 대구는 전망치가 지난달보다 15.9포인트 낮아져 76.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서울의 규제 정상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부동산 우리는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9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넌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달려라 하니 최한희 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너무 더우셨죠. 너무 더워요. 네, 날씨도 덥고 얼마 전에 정부의 발표도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또 술렁이고 있는 것 네. 같아서요. 저희가 관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뜨거운 두 지역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종로로 가볼 겁니다. 종로는 굉장히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머무를 곳이 모자란 곳인데요. 그곳에서 귀한 아파트 매물 소개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지역입니다. 답심리에서 다세대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살짝만 설명 들어도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종로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동인데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은 여전히 아파트겠죠. 자, 그런데 그 아파트를 종로, 서울의 한 중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종로구에 아파트가 있기는 있나요? 네, 아파트가 없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매물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를 생각하시면 여기저기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또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만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서 머무를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을 매물이 되겠고요. 위치가 또 너무 좋습니다. 일단 지하철로 보시면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한 4분 정도면 도착 가능한 위치입니다. 또 조금만 걸어가면 동대문역이 있는데 동대문역도 보시면 1호선과 4호선이 환승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선을 두 개의 노선을 좀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 종로이다 보니까 여러 곳의 교통이 한 번에 가는 게 많습니다. 뭐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바로 앞에 버스 노선을 보시면 정말 서울 전 지역 거의 다 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 입지로는 서울 시내에서도 단연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투자를 하시는 분의 이제 시점으로 볼 때 공실 염려가 없으려면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워야 되잖아요. 수요층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인들이 수요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까운 직주 근접에 깨끗한 곳 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잠재적 수요층이 될 수가 있고요. 주변에 또 작고 큰 회사들이 삥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오피스족들, 직장인분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 가면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200명 정도가 일을 하시고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수요층이 되겠고 또 학교들도 굉장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큰 학교들이 주변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수요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말 두텁고 계속 늘어나고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머무르신 분들이 거주 만족도가 왜 높냐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만 걸어가도 큰 백화점이 있고요. 뭐 대형 서점이나 바로 집 앞에 지하상과 쫙 잘 펼쳐져 있고 또 조금만 걸어가면 동대문이 나오기 때문에 뭐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로 이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내가 숨을 트일 만한 공간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이제 청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 걷기 너무 좋은 공간이 집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위쪽으로 좀 걸어가 보면 이제 동대문길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대문에도 곳곳에 힐링 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동대문 성곽길도 나오기 때문에 청계천 길을 따라 쭉 한번 산책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코스고요. 내 집 앞에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역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 집 앞이 청계천이고 또 내 집 앞이 동대문인 겁니다. 자, 서울의 중심이라는 거에서 살짝만 떠올려도 메리트가 있겠다 싶었는데 자,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아파트는 적은 지역이 맞다고 합니다. 자, 종로구 하면 뭐 약국거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고 오래된 그 삼각 골목 시장을 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만약에 접근을 하려면은 주변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것도 궁금해서요. 어떨까요?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 어떠한 호재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호재부터 오늘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호재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호재입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멈춘 공간도 있고 다시 시작하는 공간도 있는데요. 이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사업입니다. 으로 보이고요. 이 공간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산업은 좀 지키면서 신산업도 좀 개발하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신산업이 개발이 되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사업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지역으로 유동인구도 같이 내면서 주변이 활성화되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사업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 율곡로는 굉장히 낡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지나가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허물어져가는 건물, 좀 예스러운 건물들이 많은 골목이 바로 종로 율곡로였는데요. 이 종로 율곡로에 대한 말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너무 낡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개발이 되고 있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것은 좀 새롭게 바뀌는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이미 조금씩 많이 진행이 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마무리가 된다면 주변을 더욱더 깨끗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깨끗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욱더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게 되겠고 이사를 가고 싶어하고 더욱더 그곳을 놀러 가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는 공간이 되면 그 땅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을 더욱더 좋게 하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있는 지역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부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중구 일대를 복합 단지로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업무 단지도 많이 늘 것이고요. 호텔이나 뭐 레지던스, 오피스텔, 또 쇼핑센터, 마이스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강남에도 코엑스가 있듯이 강북에 코엑스를 만들자라는 목표로 건설을 한다라고 하고요. 강남의 코엑스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강북에도 또 하나의 대형 몰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역 광장이나 서소문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로도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훨씬 더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가까우신 분, 지역사회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에 편한 길이기 때문에 큰 호재로 다가올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낡고 오래된 종로가 아니라요. 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쾌적해지고 있는 종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없다는 아파트의 가격 만나보겠습니다. 방도 두 개로 좀 적절해 보이는 아파트. 종로에서 만나본다면 지금 시세가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 매매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매매가는 4억 3,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는 한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 되고요. 월세는 보증금 한 2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는 받아보실 수 있는 동네입니다. 월세 굉장히 잘 나오는 동네고요.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요. 전세 시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월세 시 1억 7,400에서 1억 8,600만 원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실제적으로 투자하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6,500에서 7,500만 원, 월세 시 2억 4,100에서 2억 5,900만 원 예상되는 귀한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상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중심 지역이죠. 종로구 종로 5가동에서 귀하다는 투룸 아파트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인데요. 자, 2호선 신담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주택의 가격은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엔 동대문구 답십리동 쪽에서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유 있는 지역으로 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답십리동, 정확하게 동대문에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입지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동대문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이제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하실 때도 굉장히 편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하철로는 2호선 신담역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신담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까운 역으로는 답십리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답심역은 도보 8분 거리 5호선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이렇게 이용하시기 편한 위치고요. 또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찾기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내부 순환도로와 인접을 하고 있어서 자차로 이동하실 때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위치다. 이런 면에서 지하철, 뭐 버스 그리고 자차 이용하실 때도 굉장히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편하다라는 교통 입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호선, 5호선이 다닌다라고 했는데요. 2호선, 5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중심 업무 단지와의 접근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일단 을지로도 굉장히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강남 뭐 가깝고요. 또 잠실, 미사나 고덕지구까지도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또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그 업무 단지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 단지 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직주 근접에 깨끗한 뭐 이런 집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업무 단지에는 많이 없습니다. 집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직장인분들은 주변으로 눈을 돌리잖아요. 그것도 약간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 합리적인 지역을 찾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답신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의 대체주거지로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답신리동의 특징이 요즘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면 내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멀리 이사 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생활권 안에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매물로 이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주 수요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대학들도 많은데요.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이런 작은 대학이 아니고 우수한 대학들이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주 수요나 아니면 직장인들의 수요, 학생들의 수요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신축의 소형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축의 소형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딱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에 보시면 대형 개발 호재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미래 가치를 따져보시려면 대형 개발 호재들이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나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은 굉장히 많은 대형 호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면에서도 좀 보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직장인분들 교통편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바로 앞에 2호선에서 강남은 물론이고 대표적인 업무단지로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선호하시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호재하면 늘 떠올리게 되는 청량리랑도 가까운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뭐 개발 호재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 청량리는 정말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하신 분들도 와 청량리가 옛날 청량리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영향을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호재를 보시면 첫 번째는 청량리 역세권 균형발전 계획인데요. 청량리가 대규모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향후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질 예정이고요. 당연히 인프라 구축도 너무 잘 될 것이고 이러한 개발의 수혜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안평역 주변은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5배에 달하는 52만 제곱미터로 규모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과 연관해서 작은 호재들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바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중랑 물
재생센터 개발 사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 현대화 사업인데요. 중랑물 재생센터가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상에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공원이나 박물관,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면서 좀 자연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또 장안평 중고차 매매 단지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 규모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까지 다 공간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무려 8천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인데요. 중랑천 주변을 강북의 양재천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공원도 굉장히 큰데 이 여의도공원의 10배에 달하는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에게 또 소문이 나서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서 좀 놀고 싶 또 소풍 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멋진 휴식처로서 좀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면목성 경전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인데요. 교통이 개발이 되면 직가가 상당히 더 좋아집니다. 면목성 경전철이 생기면 지금도 굉장히 교통이 좋은데 교통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것이고요. 또 현재 동부간선도로 혼잡 또한 교통난이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완공이 되면 당연히 교통 체증 해소가 되면서 또 강남권과의 진출입도 굉장히 편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2호선 편리하다고 하는데 더 편리해지는 교통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보니까 개발 후자의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뭐 8천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기는 동대문구 답십리동이고요. 뭐 대학생 분들도 직장인 분들도 많이 찾으신다고 하니까 자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투자 금액 한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이제 다른 곳 대비해서 서울 전 지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전 지역에서 이 정도 가격을 만나보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단 매매가는 3억 6천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전세 시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은 한 1억 4천만 원까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정도 가능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예상되는 다세대의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 요즘 집값이 워낙 무섭게 치솟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덜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어떤 게 중요해 보이실까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 직가는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은 1, 2, 5호선을 비롯 해서 또 KTX와 GTX 경정철까지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동대문구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대문구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시세 상승에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할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축 소형 주택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라는 것인데요. 주변을 살펴보면 뭐 대학가도 많고 직장가도 많고 특히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아까 위치에서 설명을 해드린 바와 같이 수요는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동네다. 특히 신축의 소형의 주택의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중심권 지역 중에서는 저평가 소액 투자처라는 것인데요. 아까 가격 보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그것도 서울시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가격에 교통의 중심지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신축 소형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자, 시간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최현희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가능하고요. 자,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에 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